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아지한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박사님을 찾게 되네요. 상담할 때마다 늘 친절하고 상세하게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펫에서 1년째 강아지 심장 영양제 닥터M 하트 골드랑 호흡기 영양제 닥터M 알트 골드를 먹이고 있어요. 기능성 영양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지 얼마 전 병원 갔더니 커졌던 우리 강아지 심장 크기가 줄었다고 하네요. 심장약은 전혀 먹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신기하고 모두 박사님 덕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11세라서 이제부터라도 노령견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심장 영양제 닥터M 레나를 먹여볼까 하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먹여도 되는 제품인가요? 제가 아픈 강아지 힐링 카페에서 봤는데 유산균이 강아지 신장 건강에 좋다 하던데 닥터M 레나를 먹이면 유산균은 따로 먹이지 않아도 되나요? 요새 지인들에게 닥터M 제품 많이 추천하고 다니고 있고요.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상담과 닥터M 시리즈 기능성 영양제가 강아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니 큰 보람은 느낍니다. 동물병원 문턱이 높아 강아지 건강이나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며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마음 편하게 듣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지인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신장은 다른 전기와는 몇 가지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장 실질 세포의 75%까지 파괴나 손상으로 인해 세포가 기능을 상실해도 별다른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주인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에는 신장 세포는 상당 부분 기능을 상실했을 때라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5% 이상의 신장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심부전으로 발전하며 요독증으로 인한 구토 등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신장세포는 재생이나 복구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거나 보호받으면 남아있는 정상적인 세포의 보상적 기능이 잘 발달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아지한테서 신부전과 관련된 별다른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도 노령견 신장 세포는 상당 부분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 건강 유지에 신경을 써 신부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장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령견 신장은 상당 부분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신부전 예방 및 신장 건강 관리법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DHA, EPA 같은 어유 추출 오메가 3 지방산을 먹이고 신장 세포에 해가 되는 성분인 인, 요소, 암모니아 등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줄여야 하는데 인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육류 단백질입니다. 강아지에게 육류 단백질을 많이 먹이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된 인이 장에서 흡수돼 혈류를 타고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세포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나 암모니아 등은 주로 단백질 소화 과정에 생성돼 장에서 흡수 역시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세포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신장영양제 닥터M 레날은 신장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어유 추출 오메가 3 지방산 장에서 인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성분 그리고 장에서 음식물 소화 과정에 생성되는 요소 및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는 유산균 등의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된 제품으로 이 제품을 먹이시면 강아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